재정이 쫄딱 망하는 것 같지만 재정이 안 망하거든요. 미국도 70% 이상의 외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경제 성장이 멈추면 아마 국가 채무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하여튼 한국이 그런 나라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OECD 30개국 중에서 맨 꼴찌 멕시코 앞에 있는 좌파다. 그 정부를 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 재정을 줄이면 어디가 제일 먼저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러시죠. 예. 결국 제가 처음 대통령 들어갈 때 우리나라 복지비 비중이 예산의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28%까지 올라갔죠. 근데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 예산은 다 올라가야 될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억제하고 이제 이걸 올려야 되는 28%까지 올라갔는데 그 28%의 결과가 시장에서 소득 격차가 쭉 벌어지는 것을 수평으로 붙들어 놓은 정도이죠. 그게 재분배 과정에서 이 소득 격차를 좁혀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니 계수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니 계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소득 지니 계수가 있고요. 그것은 시장에서 분배됐을 때의 그 소득을 가지고 하는 지니 계수이고, 그 다음에 이 세금 받고 복지비가 국가 재정이 세금을 받아서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 지출을 쓰고 났을 때 그때 다시 잡히는 통계가 가처분 소득 지니 계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재분배하고 난 다음의 지니 계수. 근데 그 재분배하고 난 다음의 지니 계수는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붙드는데 20%지 8% 그게 곧 작용을 한 것이거든요. 작용을 한 것인데 앞으로 이 방향을 쭉 가야 되는데 아주 역설적으로 다행히 내가 몰매 맞을 소리 한번 해볼까요? 만일에 우리 경제가 이게 참 디레마인데 만일에 우리 경제가 이처럼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예산의 규모, 전체 규모, 그 중에서 복지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뻔했죠. 심각한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그래도 모르거든요. 몸이 건강할 때는 살을 어디서 빼가도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아주 어려운 궁지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부도 복지비를 깎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제가 이리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참 다행이다. 이리 말하면 말이 이상하게 들리죠, 그죠? 아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참 다행이다. 이말 아니, 이 말로 되풀이잖아요, 그죠? 되게 내가 이렇게 길게 자꾸 얘기하는 정책 얘기를, 어려운 정책 얘기를 제가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으로, 여러분들이 선거를 정책으로 하지 않으면,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가 높거나 낮거나 간에, 정책으로 정치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 더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책으로 선택을 안 하거든요. 얼굴만 보고 해도 차라리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보고 하면은 가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차라리 떡볶이 수준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보고 그냥 대강 찍어버리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여줄 사람일지 아닐지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하자면 부자들만 살찌게 하는 부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보통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50% 확률이 있습니다. 얼굴만 보고 찍으면 눈 감고 찍어버리면. 이거는 딱 보고 지역만 보고 찍으니까 경상도가 군사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많으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항상 부자당에 찍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경상도 계십니까 여기? 제법 경상도 많이 오셨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대통령 자리 내놓고라도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싶다고 별소리를 다 하고 별궁리를 다 했는데 이거 넘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구 제도는요 호남 사람들도 호남 국회의원들도 즐기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쪽도 똘똘 뭉치고 그쪽이 똘똘 뭉치니까 이쪽도 똘똘 뭉치고 서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쪽의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당을 자꾸 합치려고 그래요. 하나를 호남 사람들이 표를 다 합쳐도 절대로 이 절반을 넘어설 수가 없는데 자꾸 지들끼리 뭉쳐요. 아니거든요. 그리 하지 말고 좀 더 전략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해도 국회의원들이 그저 편하게 국회의원의 바치를 한번 달면 공천을 계속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경선을 해도 바치를 다른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계속 국회의원들이 경쟁 없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서 호남 일당, 영남 일당 그런데 유감스럽게 난 영남 사람으로서 좀 유감스럽게도 딱 100% 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호남당은 민주주의를 팔아먹을 일은 없거든요. 민주주의 조직을 군사정권에 팔아먹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야당은 야당 들고 민정당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야당하다 여당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호남 사람들 만나갖고 당신들 왜 자꾸 당신들 단결하냐? 그 단결을 풀어야 이쪽도 풀린다 얘기하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안 팔아먹었다. 우리 당이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단결하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다고 호남에서 당 자꾸 합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호남도 경쟁해야 돼요. 내가 이 호남도 경쟁해야 된다 한다고 하면 또 내가 그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새까맣게 욕거리 올라와요.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이거지.